안녕하세요.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부동산법인 아직도 유리할까? 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동산법인의 기장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세무사님, 이제 너무 대책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 부동산법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너무 고민돼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저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네,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똑같이 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보유한 주택수, 그리고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리 부과가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데요. 무조건 12%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개인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최대 그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면 뭐 개인이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보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누진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소득 구간, 그 종합부동산세 그 구간별로 쪼개서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공제가 없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는요, 6%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외 같은 경우에 3%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법인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양도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주택 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거만큼 세금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두 개다. 그러면 2주택자는 10%의 세금을 더 내게 되고요. 3주택자는 20%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도 없어요. 네, 대신에 그냥 법인세율에다가 법인이 주택을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10%더 내게 됩니다. 요거는 2021년부터는 추가적으로 20%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면 법인의 세금이 더 많아요. 종부세도 더 일단 보통은 많아요. 뭐 세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뭐 갖고 온 데에서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좋은지 딱 감이 안 와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시냐면요. 비과세를 내가 받아야 하는 경우,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의 가액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을 꼭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머지 주택들이 팔리지가 않는 상황. 이럴 때는 부동산 법인을 운영해가지고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주택 한 채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방향이 약간 단기 양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단기 양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은 지금의 1년 미만 40%. 그리고 분양권 양도 같은 경우에 50%, 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는 역시나 보유 년수 상관없이 50%. 그리고 내년도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이제 2년 사이는 6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이 넘어가면 60%.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세율이 지금 그냥 봐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 양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양도를 하더라도 어차피 법인세 그대로 내고요. 추가적으로 10% 또는 뭐 내년부터 20% 이렇게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법인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는 이렇게 법인세가 더 낮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법인의 이득을 내가 나중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배당이나 뭐 근로소득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세금을 한번더 납부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